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 K입니다. 오늘 새롭게 또한달 시작하는 7월 1일인데요. 그렇게 썩 유쾌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저야 뭐별 상관없는 상황입니다만, 전반적으로 주식하는 분들은 시장이 상승을 해야만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시장이니까 여러분들하고 또 같이 주식 이야기 좀 해야 되겠다 싶어 방송 열었습니다. 자, 이렇다 저렇다 말들이 많아요. 자, 시장이 지금은 저점이다. 이거보다 더 내려가기 힘들다. 지금 파는 것이 무엇이 의미가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 의견에 1%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금 팔아서 뭐 하겠느냐? 그 이야기 한두 달 전부터 나왔는데요. 그때 팔았으면 추가 낙폭 안 두드려 맞는 거 아닙니까? 초코님, 틀렸습니까? 닥터K가 지금은 쉬어가는 것도 투자다. 인버스, 선물, 매도, 풋옵션 매수 등으로 반드시 해칭해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그죠? 쉬어가는 것도 투자다. 들이대지 마라 이거죠. 그럼 물린 거 있으면 빨리빨리 처리하고 해칭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는데, 시장에 TV에 나온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죠? 자,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은데요. 지금 이게 나스닥 선물입니다. 지금 현재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갭 상승했다가 빠지는 이유를 대봐라 그러면, 우리나라의 펀더멘탈에 변화가 있었어도 아니고, 그냥 미국 선물이, 나스닥 선물이 꼬꾸라지니까 그냥 깨지는 겁니다. 시간대별로 보면요. 자, 여기가 9시거든요. 그죠? 장 종료가 5시에 됩니다만, 6시까지 선물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7시에 다시 재개장해서 좀 올라왔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시장이 0.7% 정도 갭 상승해서 시작했는데, 시작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가지 못하고 선물이, 미국 선물이 깨지니까 같이 쭉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종가거든요. 쭉 흘러내렸습니다. 자, 지금 단일과, 그죠? 단일 호가를 보면 올라가 있는 종목들이 제법 있습니다. 자, 그건 왜 그럴까요? 종가 이후에 미국 선물이 올라가니까 반등하나 싶어서, 그죠? 낙폭 가대다 싶어서 좀 끌어당겨 주는지 몰라도 그거 안심 못한다 이거죠. 지금 다시 꼬꾸라지고 있거든요. 자, 닥터케인 인버스 계속 말씀 많이 드렸고, 인버스를 왜 말씀드리는가? 이게 상승 추세인 것 같으면요, 이렇게 추세 좋게 쭉쭉쭉쭉 상승을 하기 마련인데, 설명이 좀 매끄럽지 못한데요. 하락 추세이다 보니 이것이 일봉이거든요.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21선 올라타면서 추가 상승 기대감이 있었는데, 한 2주간 열라 횡보하다가 그냥 꼬꾸라지니까 완전 하락 추세 다시 전환된 거거든요. 다시 한 며칠 올라왔습니다만 20일 돌파하지 못하고 그대로 꼬꾸라집니다. 모든 이평선 내 머리 위에 있거든요. 이러면 가기가 힘든 겁니다. 하락 추세거든요. 하락 추세라는 것은요, 상승은 겨우 하다가 빠질 땐 크게 빠지고, 또 상승 겨우 하다가 빠지고, 그죠? 상승 겨우 하나 싶었는데 빠질 땐 푹푹 빠지는 게 하락 추세입니다. 자, 오늘 안심 못해요. 오늘도 만약에 여기 저점, 장중에 봤던 저점을 깨고 음봉으로 크게 밀리면서 또한 2, 3% 빠지죠. 닥터K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시장 저점 깰 것이다. 오늘 말씀드린 게 아니고 3일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 직접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런 건 확인을 시켜 드려야 지나가서 누가 그런 말 못해 이런 이야기 안 듣죠. 그죠? 벌써 인버스 내지 선물 매도해야 된다. 그죠? 지금이라도 줄이시라. 8일 전에 말씀드렸고. 자, 며칠 반등으로 안심하면 안 된다. 3일 올라오고 난 다음에. 그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자동차가 최근에 좀 돌아섰고, 2차 전지가 그나마 살아 있었는데 2차 전지가 꽉 꼬꾸라지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저점 깨진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미리 말씀드린 대로 시장 하락 중이다. 대안으로 인버스 말씀드렸고,
이번에 저점 이탈할 가능성 아주 높게 보고 있습니다. 조심하시라. 하루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쥐가 뭔데? 오늘 저점을 이탈할지. 그죠? 어떻게 압니까? 그러나 추세, 미국의 추세. 그죠? 그리고 이 하락 추세는 반등을 조금 하는 듯 해도, 그게 강하게 반등을 못 하는 게 하락 추세거든요. 그리고 가장 결정타는요, 이겁니다. 여기 2차 전지가 무너지는 겁니다. 2차 전지. 그래서 이것들이 기관들이 특히 많이 매수를 해놨고, 개인들이 좋아하는 섹터가 2차 전지에 특히 소재단, 그죠? 소재단에 있는 2차 전지, 소재단에 있는 게 코스닥 종목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무너지니까 큰 축이 하나 무너지는 것 같다. 그래서, 아마 시장 저점 깨고 내려갈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한 겁니다. 그 예측 틀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맞췄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예측의 근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죠? 주연님도 반갑고요. 초코님한테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에코프루 비엔 같은 경우에 얘도 들어서 말씀 많이 드렸고 좀 올라갔다가 밀리는 조짐 보이면 청산했다가 다시 사놓으라 그런 얘기도 말씀 많이 드렸고 홍계장의 추억 우리 홍계장 사장님 왔을 때 셀트리온에 대한 전략 말씀드렸어요. 16만 원 인근감 워낙 14만 원대 잘 샀기 때문에 16만 원 인근 한 번에 못 넘어갈 것이다. 그럼 한번 끊고 다시 재반등할 때 팔아먹은 거 다시 사놓고 닥터케이는 17만 원 여기 넘어서고 눌려주면 관심 가지겠다. 지금 딱그 위치에 와 있거든요. 이거 틀렸나요? 이것도 정확하게 맞거든요. 그죠? 그래서 좀 제시한 내용대로 많이 여러분들 참고를 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생각 많이 합니다. 인버스 그죠? 대박 아닙니까? 그죠? 인버스 이날 또 말씀드렸거든요. 사자마자 지금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거 저점을 깼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꾸로 봐야 되겠죠? 시장이 저점을 깼기 때문에 한번더큰 충격이 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직까지 큰 충격이 안 왔습니다. 상당히 아쉬운 소식들 들리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최고라면 좀 그렇고, 아직까지 너무 큰 데미지의 폭락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스트레이트로 십 며칠 빠지면서 제법 많이 빠졌습니다만, 5%씩 빠지고, 사이드카, 뭐, 그죠? 난리 브루스를 쳐야 바닥을 찍어도 찍는 거지. 아직 아니다 보거든요. 그런데, 이 3일 올라올 때, 개인들 보십시오. 자, 이날이 언제입니까? 28일이죠. 6월 28일. 6월 27일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열람 올려가지고, 그죠? 가만히 있다가, 그죠? 여기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이날 덜렁 삽니다, 이제. 그죠? 그리고 빠지는데 앞전처럼 올라갈까 싶어 계속 사고 있잖아요. 이거. 반대매매 내지는 손절 물량 나오면서 크게 폭락 또 나옵니다. 이 거꾸로 하는 거거든요. 제가 지인한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개구리 중탕이다. 자, 개구리가요. 약간 미지근한 물에 이렇게 담궈둡니다. 개구리를. 그러면 너무 뜨거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고 놀래라. 펄쩍 튀어나가요. 근데 미적지근하게 해놓으니까 아이고, 반신욕이 날까?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 죽는 줄도 모르고 미직지근하게 있다. 결국은 그냥 백숙이 되는 거거든요. 그와 비슷한 겁니다. 심리 상태가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손절 당했거나 손절을 했어. 너무 놀래가. 이날 손절 많이 했을 거거든요. 내지는 반대매매 당했을 거거든요. 그런데 던지고 나니까 올라와. 하루는 아유, 그런가 보다. 쳐다도 안본 사람 많을 테고. 그 다음날은, 좀 강하게 올라오네. 아씨, 안 던졌으면 반등, 그거라도 좀 건졌을 텐데. 하루 더 가니까 이제 시장에서 계속 뭐, 반등. 곧 조정에 대한 이야기 많이 안 하고, 막 강하게 반등한다. 이야기만 계속 하니까 또 도치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닥터케이는 그날 딱 말씀드리잖아요. 이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3일 올랐다고 안심하지 마라. 왜? 여기 까질 걸 알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닥터K의 전략은 반등은 한번 나올 것이다. 그 반등 나올 때 인버스, 그 전에 인버스도 뭐 있습니다만 인버스, 그죠? 올라올 때뭐 LG화학이라든지 이런 종목으로 잘 그래도 좀 대응했고요. 그거 팔고 인버스 바로 돌입한다. 그게 전략이었거든요. 한 3일 올라오면. 그거 적중이거든요. 그죠? 이게 계속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강한 하락 중에 일명 데드캣 바운스라고 그냥 기술적 반등에 불과한 거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인버스, 지수 하락에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건데 여러분들 그렇게 잘 하셨습니까? 저 혼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알려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자고 해보시라고. 그죠? 결과는 저점을 깼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요. 이거 2000도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죠? 한 번에 2000을 간다는 건 아니지만, 여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가. 목표치 계산을 이렇게 딱 해보면요. 2000대가 보입니다, 이제. 자, 목표치 계산 그러면 가볍게 해볼까요? 여기서 여기까지 하락폭, 그죠? 340포인트 정도 될 겁니다. 여기서 340포인트 빼도 되고, 여기 반등 구간부터 340 빼니까 2060이나 이렇게 나오죠. 이 러프하게 한 겁니다. 그죠? 2000 초반이 나옵니다. 2000 초반이. 보이잖아, 이렇게. 이렇게. 그죠? 좁혀놓고 다시 한번 볼까요? 좁혀놓으니까 잘 보이지도 않네. 어쨌든, 대략, 이렇게 반등하고 이렇게 빠지면 2000 초반이 보인다니까, 이렇게. 그죠? 닥터K가 셀트리온 저기 위에 20몇만 원 있을 때 14만 원, 14만 원 보인다 딱 그랬거든요. 14만 원 왔습니다. 14만 원 오고 올라왔습니다. 들었다. 들었다. 1번 눌러 예야. 닥터K가 셀트리온 14만 원 이야기한 사람입니다. 그죠? 목표치의 적중률이 닥터K가 높은 적중률이 특기 중에 특기입니다. 지지저항 잘 파악하는 거 하고. 자, 2차전지 이야기 하시는데, 2차전지에 손실이 없더라도, 먹은 거 토해내잖아요. 그죠? 먹은 거를 잘 챙기셔야 된다니까요. 자, LG화학 이야기 하나 하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LG화학이 이거는 분봉으로 이야기하면 더 재밌어요. LG화학을 이날 딱 샀거든요. 이날? 그죠? 그리고 그 다음날 이 분봉으로 봐야 더 재밌습니다. 자, 적당히 사서 올라갔길래 아, 챙길까 하다가 이제 올라가는데 싶어 좀더 쳐다봤는데 쭉다 토해내는 거예요. 한번 챙겨 먹은 게 있었기 때문에 아 여기에서 그냥 본전 되거든요. 끊어버리면 시장이 막안 좋으니까 아 이거 그냥 본전치기 하고 나올까 했는데 조금 더 버텨보자. 왜 아까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60일이 살아 있었거든요. 그리고 쭉 땡깁니다. 그냥 스트레이트로 4.7%쭉 땡깁니다. 모건 스탠리 맞을 겁니다. 모건 스탠리 얘들이 한 100억 이상 사들어오더라고요. 오, 오, 예!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한 번만 더 가면 되는 거거든요. 빵! 깨집니다. 여기서 뭔가 엄청 토했거든요. 그죠? 뭔가 엄청 토했잖아요. 한2% 넘게 토했거든요. 시장에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죠? 그래서 던져버렸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7% 빠져버리거든요. 여기 딱 던지면서 차익 실현하면서 인버스 바로 다 인버스 풀베팅 딱 들어가거든요. 인버스가 어떻게 되는지는 아시죠? 그죠? 6월 29일 아닙니까? 안 던졌으면 그냥 개 착살 난 겁니다. 죄송합니다. 좀 터프하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7% 빠졌잖아. LG가 끝났습니다. LG가 끝난 것 같아요. 아무래도 LG 에너지 솔루션 이슈가 크게 데미지를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여기를 못 지키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죠? 미련 없이 안 던졌으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확 전환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여기서 잘 챙겨 먹고
그래도 좀 챙겨 먹고, 그죠? 인버스로 갈아탔으니, 인버스는 어떻게 됐습니까? 29일. 이날, 초반 아닙니까? 딱 사니까, 어떻게 3일 연속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자, 가지고 계신 에코프로비엠, 이거는 이제 뭐 무상증자 이야기도 나오고 해서 21% 갖다가 쭉 밀리고 있는데, 이거 가만 들고 있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들고 있죠? 워낙 수익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 이런 매도 시그널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니까? 초코님? 뭐안 던지는 거 어떻게 됩니까? 쭉 빠지잖아요. 다행히 이렇게 올라가면 다행인데, 이거 시원찮을 것 같아. 이제 2차 전지가 당분간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왜? 뺨 맞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겁니다. 뭐? 너무 많이 올랐는데, 사실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그죠? 시장 개판인데, 여기까지만 봐요. 여기까지만. 시장 개판인데, 여기까지만 봐요. 우와, 죽이잖아. 그래도. 차익 실현 나오기 마련입니다. 안 그래도 기관 입장에서는 차익 실현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중에 있었을 텐데, 뺨 때려줬다니까? 아유, 던져야 되겠다. 그러면, 고점 부위에서 차익 실현 물량 나오기 시작하면요. 위에 꼭대기에서 물린 사람은, 그죠? 뭐, 반대매매 넣을 테고, 이게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거거든요. 이런 4, 5일 사이에 초코님이 이거 하나도 안 줄였다면, 초코님은 반성 많이 하셔야 됩니다. 줄였다. 1번. 조금이라도 줄였다. 옛날에 닥터케이 했던 이야기 듣고, 아, 고점 부위에서 윗꼬리 막 달고 하면 줄이라 하더라. 좀 줄였다가 다시 사놓고 그 전략 쓰라 하더라. 그거. 생각하고 좀 줄였다, 1번. 아니, 그냥 그대로 들고 있다, 2번. 만약에 2번이면 반성 좀 하셔야 됩니다. 많이 하셔야 돼, 조금이 아니라. 자, 레기, 반가. 몰빵님은 저민 같네요. 추가 매수했다, 에코. 그러니까 안 된다고요. 그렇게 하면 시장이 역행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 화장 좀 하면서 화장은 안 했고 그냥 방송하기 전에 이렇게 머리 좀 이렇게 만지고 하면서 제목을 뭘로 할까? 추세에 순응하랍니다. 최근에 가장 강조하는 단어가 추세 아닙니까? 추세. 추세와 수급 아닙니까? 이거를 지금 살 때는 아니에요. 이게 개구리 중탕이라니까? 개구리 중탕. 저 LNF 보면, LNF나 이 두 종목 보면 그래요. 쭉 빠지니까 반등 많이 하죠? 그러니까 쭉 빠졌죠? 이번에도 반등할 거야 하고 사는 사람들이 누구다? 개인이거든요. 이 기관 외국인 다 던지고 있죠? 그죠? 여기 정도 추세가 살아있을 때는 좀 빠지면 사주면 올라갈 가능성 좀더 많고, 한번 무너졌죠? 무너지다가 여기를 못 넘어가고 다시 무너졌죠? 확률이 점점 여기 위로 올라가기보다는 이러다가 꼬꾸라질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그죠? 만약에 이렇게 다음에 올라가 있으면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틀린 거고요. 그죠? 그 틀린 게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게 정석이에요. 왜? 여기가 안 무너져야 된다니까, 여기가 안 무너지고 이렇게 가야 된다니까? 여긴 어떻습니까? 이렇게 잘 왔잖아요, 이렇게. 그죠? 한번 무너져도 60일 정도는 받치 주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데, 크게 무너지죠? 뭐로 바뀐다? 여기 뭐로 바뀐다? 넥라인이면서, 무너지면 안 되는, 추세가 무너지는 넥라인이기 때문에, 여기 올라가면요, 튕겨 내려온다가, 기본입니다, 기본. 그렇다고 여기에서, 요만큼 먹으러 간 것도 아닐 테지만, 워낙 세게 빠졌기 때문에 이 폭도 뭐 장난 아닙니다만, 지금 가는 듯 하다가 여기마저 깨지죠? 끝장 나는 겁니다. 그러면 완전 하락 추세 전환하는 거거든요. 수급에. 추세가 흔들리고 있고, 추세가 깨지고 있고, 수급이 양쪽에서 패대기 치는데 들어갔다. 물론 LNF 아닙니다만, 잘못된 거죠. 게다가 시장 개무시한 거잖아요. 시장이 지금 저점이 깨지고 있는데, 매수하면 안 되죠. 매수하면 안 됩니다.
서서히 죽어가는 겁니다. 개구리. 개구리가 중탕되듯이. 서서히 죽으면 다행이지. 푹 하고 빠지면 5% 10% 빠지는 게 우습게 빠질 텐데. 그죠? 좀 아쉽네요. 그죠? 자, 초코님, 그거 하나 잘 기억해놔요. 본인 단가는 여기란 걸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단가 여기하고 지금 상황을 별개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죠? 닥터 K가 뭐라고 하던가요? 이런 데서 잘 끊어내고 난 이후에 반등 시도 넣을 때 다시 재매수. 아직 반등도 안 했는데. 계속 빠지고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그런 전략들이 세부적으로 아주 세심하게 잘 수행을 하셔야 잘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도 LNF하고 뭐 틀릴 게 뭐가 있습니까? 추세 무너졌네. 240이라고 120일 있으니까 여기는 한번 반등을 넣을지 모르겠어요. 시장이 그나마 반등해 준다면. 시장 반등 못 해주면요, 내일. 그죠? 반대 매매 넣는 물량 제법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푹 하고 한번 더 깨질 가능성도 있다니까요. 좋은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SK이노베이션 한번 사볼까요? 사지 마세요. 추세 개 무너졌는데 뭘 산단 말입니까? 수급 별로. 오늘 터프하죠? 기회 좀 명심하고 좀 기억하시라고 터프하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뭘 산단 말입니까? 지금은 할 만한 종목군이 조선,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정도밖에 없어요. 조선도 어저께는 제법 강하게 땡기더니 오늘 제법 그래도 던지죠. 시장 대비해서 시장 안 좋을 땐 사더니 왜 그랬을까요? 어저께는 윈도 드레싱 성량 상당히 있는 겁니다. 6월 30일 반기 또 오늘 던지거든요. 조선주 한번 볼까요? 한국 조선해양은 별로 관심 없어요. 현대중공업 관심 가져도 돼요. 여기 정도 오면. 13만 정도 오면. 자, 추세 살아있네. 살아있네. 시장 개판인데 살아있네. 우상향이네. 그죠? 이런 거에 관심 가져야 돼. 요런 포인트. 13만 원 건데 수급 한번 보자고요. 외국인은 어차피 던지는 거니까 냅두고 기관이 계속 사들어오네. 연기금 사들어오네. 금융 투자, 투신 사들어오네. 오케이, 바리. 땡큐 베리 마치. 현대미포조선 이 뭐야 이거? 조선 살아있다 했습니다. 살아있네. 그죠? 추세가 어떻다? 우상향이네. 이런 거 해야 되는 겁니다. 2차전지 조선이 관심이 있었는데 2차전지 맛이 갔습니다. 2차전지 관심 없어요. 이제 당분간. 자, 조선이 시장 낙폭 있을 때좀 내려오면 현대미포하고 현대중공업 관심 가져보십시오. 자, 규모가 조금 작아서 그렇지 현대미포는 쌍끌이 들어옵니다. 살아있는데 기가 내고 쌍끌이 들어오네. 연기금 들어오네. 아, 투신보험 들어오네. 오케이 바리. 이런 거 노리는 겁니다. 언제 이럴 때딱 조정 받으면 이럴 때 평소 이야기하는 거하고 틀려요. 언제 이럴 때 그죠? 만약에 이럴 때살수 있어요. 올라탔고 눌려주고 올라갔을 때 짧게 안 하는 사람이라서 여기가 무너졌다 하더라도 그죠? 여기까지 다 무너지면 끝나는 거고요. 추세 무너진 건데 반등을 한번 하거든요. 왜? 그래서 추세가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우상향한 종목들은 여기 지지권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지권들. 그래서 여기 있는 애들이 좀 받쳐주는 겁니다. 한번 리바운드 나온다니까 그러면 손실 없잖아요. 별로. 추가해도 되고. 그죠? 그런데 그럼 현대중공업 하나 더 보고 현대중공업도 여기에서 너무 낙폭과대 이야기했거든요. 반등 강하게 하잖아. 강하게 올라갔던 애가 한 번에 스트레이트로 무너지면 이건 반등 한번 나온다. 그거 말씀드렸고 반등 나왔고요. 반등 나오다 못해 올라타고 우상향 전환됐습니다. 그럼 아까 그거와 같이 한다면 걔를 같이 한다면 매수 포인트 여기입니다. 올라탔기 때문에. 올라갔을 때 밀리면 또 적당히 사고 팔고 가능한 거고 밀렸는데 다시 아래꼬리 달고 이날 사도 되고 그죠? 그 다음날 사도 되고 그 다음날 또 샀고 그죠? 안 죽잖아 잘.
자, 여기를 강하게 돌파한 업종 대표주, 아무나 개 잡지 말고요. 업종 대표주일 경우에 급락했을 때는 이평선 지지대 권역에서 한번 리바운드 나온다. 그게 닥터K 필살기 중에 있습니다. 렉이 있냐 없냐? 삼성전기를 예를 들고 필살기에 설명해 준 내용 있지? 하도 오래돼 가지고 옛날에 보면 있습니다. 삼성전기 이 구간일 겁니다. 도전인 것 같네. 책을 그 전에 썼으니까. 잘 가다가 스트레이트로 무너지는데. 여기거든, 여기. 조건. 잘 가던 애가 갑자기 한 번에 스트레이트로 무너졌죠. 그죠? 스트레이트로 무너졌죠? 현대중공업과 거의 비슷한 유사한 상황 아닙니까? 그럼 241인 건데 샷하면요? 올라간다니까요? 여기까지면 딱 먹겠다라고 딱 샷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너지다가 올라오다가 이제 완전 전환 실패하면서 하락 추세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현대중공업 다시 한번 봅시다. 유사한지 안 한지. 어머나, 유사하네. 강하게 갔고, 업종 1등이고, 스트레이트로 무너졌고, 여기서 리바운드 한번 나오고. 이 리바운드가 짠거 아니에요? 몇 프로인지 볼래요? 5%, 3.36%, 8% 아닙니까? 이틀에 8%입니다. 작습니까? 그죠? 이거 먹으러 가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밀리는 거 지극히 정상. 그리고 박스 유지에도 이상할 바 없는데 돌파 수주 소식도 들리면서 그러면 오케이 아 돌아서는가 보다 이게 강세네 그렇게 딱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케이스들이 머릿속에 자동으로 이렇게 나와야 자동으로 나와야 여러분들 잘할 수 있습니다. LG와 아까 맞 같다 그랬거든요. 왜 여기가 무너지면 안 되는데 무너졌잖아요 이제 그죠? LG화학이 닥터K 맛집인데 상당히 아쉽습니다. 이제 보내줘야 될 때가 온것 같아요. 셀트리온 아까 말씀드렸는데 뭐 틀렸나요? 홍계장의 추억 그죠? 여기서 자 가도 16만 원권 이상 강하게 한 번에 못 넘어갈 것이다. 16만 3천 원, 4천 원 가가 밀려 내려오네. 그러면 팔았다가 적당히 다시 올라갈 때 이때 팔아먹은 거 다시 재매수 가능.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저 올라타고 눌려주면 이제 관심. 그렇죠? 셀트리온 이제 관심 좀 가져도 될 때입니다. 지금 말고 조금 조정 받으면 16만 4천 원권 정도. 그렇죠? 그 이야기를 여기 이전에 이야기했습니다. 닥터K는 아직까지 관심 없어요. 그럼 언제 관심 있다 이야기할 것 같아요. 이렇게 올라타고 눌려주는 차라리 17만 원 인근까지 정도 왔을 때 관심 있다고 이야기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들었다. 1번 눌러 예의야. 들었을걸요? 셀트리온 관심까지 볼 필요 있습니다. 그때 추세를 돌려내는데 물론 여기 위에 상단 막혀 있습니다. 20만 원. 기관의 외국인 쌍끌이 열라 들어오네. 추세 돌려내네. 그죠? 추세와 수급. 그게 다예요. 꼬꾸라지 있는 거 말고. 꼬꾸라지 있는 거. SK 이노베이션 이런 거 말고. 이거 땅굴 더 파러 갑니다. 땅굴 더 파러 가요. 그죠? 여기서 끝난 겁니다. 자. 그 논리와 똑같이 할수 있는 게 여기 구간이거든요. 강하게 올라탔고 이 정유 파트 이슈 때문에 그렇거든요. 너무 스트레이트로 밀렸잖아. 한번 리바운드 넣는다. 그거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 볼까요? 어머나 적용되네. 그죠? 길게 못 가서 그렇지. 그죠? 단타를 쳐도 이런 데 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됩니다. 종목 삼성전기 맞아, 렉이. 내가 설명해 줬잖아, 좀 전에. 내용을 기억하기도 하지만, 차트 모양을 기억하기보다 내용을 기억하고 있어서 그래요, 내용을. 근거 있게 매매를 하는 거거든요, 근거 있게. 이게 이렇게 강하게 올라갔는데,
이렇게 강하게 올라왔는데 여기 한 번에 스트레이트로 너무 무너졌잖아. 그럼 리바운드 나온다. 그게 기법이기 때문에 한참 지나도 언제 기억 안 해도 이 차트 모양만 보면 다 기억이 나는 겁니다. 더 재밌는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그때 무료방 시절입니다. 무료방 시절. 무료방을 레기야 유료방처럼 레기는 유료방 있어봤잖아. 여기 하루 전입니다. 이거 돌리려면 또 힘들어요. 여기서 샀다 그래요. 다시 샀습니다 이러더라고. 던지는 게 좋을걸요? 딱 그랬습니다. 저는 던지기를 권유합니다. 그랬거든요. 한번 반등하는 듯 하다가 그 다음에 그대로 무너지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그분이 사자마자 쫙 빠졌는데 어쨌든 그죠? 길게 못 가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 하고 싶은 겁니다. 추세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반등 넣는 거 정도 그리고 박스권 정도를 이러다가 상승을 해야 되는데 무너지잖아요. 이렇게 무너지잖아요. 그럼 주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예를 든 현대중공업 어떠냐 이거죠. 박스 정도 그리다가 상승하든지 하락하든지 하는 게 지극히 정상인데 그냥 이슈 때문에 뚫어버리니까 좋은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나마 이거는 새로 업데이트를 안 했기는 합니다만 그나마 관심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께 조금 안내해 드리고 그렇게 일단 녹화 한번 끊도록 할게요. 현대일렉트릭은 전기 관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슈가 윤 대통령이 그죠? 전기 쪽에 지금 원전 탈원전 정책을 막 까면서 그죠? 그쪽 이슈가 되고 있고 뭐 석유값 많이 올라가고 하니까 자,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풍력 이런 쪽으로 이슈가 있습니다. 그럼 전기, 그죠? 현대일렉트릭 뭐 변압기라든지 전기 관련돼 있는 이쪽 현대일렉트릭 이거 한번 잘 볼 필요 있습니다. 지금 말고요. 여기 내려오면요. 그죠? 그때 추세 살아있죠? 그때 딱 보니까 기관외국은 그래서 사요. 그죠? 연기금 사들어옵니다. 오케바리. OCI 추세 좋습니다. 자, 기관 사들어오고 있고요. 연기금 계속 추워 담습니다. 이거 좀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 이거 뭡니까? 포인트 아닙니까? 포인트. 하락하던 추세 돌려내고 초반에 못 샀으면 눌림목 구간. 그죠? 눌림목 구간. 가능한 겁니다. 하나솔루션이 돌려냈습니다. 하나솔루션은요 지금도 적당히 해볼 만한 위치는 맞아요. 근데 좀 더 지켜봐요. 왜? 시장이 개떡이거든. 근데 시장이 빨간불 딱 들어온 날 있죠. 그때 같이 사들어가도 된다. 하나솔루션 기관 많이 사고 있고 연기금 막 사들어옵니다. 지금 모양이 딱 적당하니 그래도 한번 들이대 볼 만한 위치에 왔다. 지금 말고 조건 있습니다. 시장 빨간불 나는 날 그럼 여기 정도 안에서는 적당히 그죠? 안 깨고 적당히만 버텨주면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잘 보고 계시라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한국가스공사는 마지막 보루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이거 제외. 현대건설기계 이거 관심 있습니다. 그죠? 우크라이나 재건, 그죠? 이슈 이런 것 때문에 빵 갔다가 이거 잘 봐요. 시장 그렇게 개판인데 그래도 여기 버팅기 주면서 박스권 유지나죠. 왜 그렇다? 여기 하락하던 하락한 추세를 돌려내고 박스권 하다가 한 번 더 레벨업. 여기 박스권, 그죠? 이것도 좀 내려오면 적당히 관심 가져요. 그때 기간 보니까 사들어오고 연기금 사들어옵니다. 연기금이 딴 건 연락에 파는데 사 들어오는 거 그건 관심 가져봐요. 자, 이야기 잠깐만 옆길로 갔다 올게요. 왜 닥터K가 시장이 저점을 깰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했냐면요. 자, 여기 잘 봐요. 이것만 딱 봐요. 연기금. 자, 연기금 계속 사 들어온 거 이제 팝니다. 2차전지 섹터 지금 말하는 겁니다. 봐요. 자, 연기금 계속 사 들어왔습니다. 계속 사 들어왔어요. 팔죠. 슬슬. 왜? 적어도 지금 손실 나게 생겼거든. 그죠?
그러니까 2차 전지를 이제 잡아줄 큰 축이 하나 무너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너진 것뿐만 아니라 매도가 막 나오거든요. 매도가. 그죠? 그러니까 현재 시장이 그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도 2차 전지 섹터가 하고 조선주가 그나마 그리고 재생에너지 쪽이 버틴겨줬는데 큰축 하나가 무너졌다 이거지. 그러니까 시장이 저점을 못 찍힐 것이다. 그렇게 예측했습니다. 어때요? 예측에 대한 근거가 좀 된다 생각하십니까? 좀 설득력 있네. 7번 눌러 예이야. 설득력 있다. 일단 관심 종목군들 마무리하고 조금 더그 이야기 할게요. 맥이 끊기면 안 되니까. 자, 상강 MNT. 그때 추세 보니까 추세 좋고 그때 보니까 기관에 외국인 막 사, 연기금 사. 그죠? 내려오면 관심 가져요. 동국 SNC. 그죠? 기관 외국인. 그래. 그나마 양호. 내려오면 관심. 나머지는 이거 한국 항공우주 이거는 전쟁하고도 연관돼 있기 때문에 이거 계속 좋게 갑니다. 이거 그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크게 관심 없어요. 롯데쇼핑 요게 희한하게 잘안 죽고 있긴 한데 그래도 이걸 들이댈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중국 면세점 소비 관련 그죠? 그다음에 이런 쪽좀 당분간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나토 갔다 왔지 않습니까? 제가 이 정치적인 발언 가능하나 안 하려고 그러는데 저도 국민이니까 제 의견을 이야기할 수는 있겠죠. 이 스탠스를 한 나라의 원수면 그죠? 대통령이면 스탠스를 너무 치우치면 안 됩니다. 물론 마음속에 내가 치우친 데는 한미일 공조에 더 치우쳐 있겠죠. 그런데 중국, 러시아, 뭐 신흥으로 인도, 북한 이쪽 라인도 배제를 확실하게 해버리면요 공격을 받습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나토에 가니까 중국이 한 두고 보자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 잊었습니까? 잊었습니까? 사드 배치 해가지고 그죠? 중국의 롯데라든지 현대라든지 공장들 다 철수하고 개망해가지고 연예인들 공연도 못하고 광고 다 빼고 한알령 한국 가지마 잊었습니까? 경제 상황이 심각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한 대책이 없는데요. 야, 거기까지 맡게요. 특별한 대책이 없대. 말을 하지 말든가. 그게 할 말입니까? 솔직히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달변 갑니까? 뭐말 잘한다고 아침마다 입구에서 그죠? 쇼하는 겁니까? 까지만 이야기할게요. 말 잘하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대본 없으면 말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인데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유 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은 주식하고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박근혜 대통령 때도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중국의 열병식 하는데 바로 옆자리에 선 최초의 대통령입니다. 중국은 우방에 가깝습니까? 적에 가깝습니까? 조금은 경계가 모호하다지만 적에 가까운 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공격을 또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스탠스를 적당하게 흔들흔들 저 요쪽 아 몰라 이렇게 어중간한 스탠스 전략적 모호로 요쪽 아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사드 배치 옛날에 사드 같은 경우도 사드 배치할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고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해야 양쪽에서 야 어떡할 건데 라고 하면서 적어도 확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해야 돼. 확 쏠려버리면 반대편에 공격을 받는 거거든요. 아, 상당히 아쉽습니다. 상당히 아쉬워요. 그죠? 자, 관심 종목들 말씀드렸습니다. 자, 일단 1부 마무리할 텐데요. 이거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주식을 잘하려면, 주식은 뭐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추세. 추세. 수급. 그것보다 더 우선시 되는 게 뭐다? 그렇습니다. 시장입니다, 시장. 여기다 칠판에다가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저만큼, 그죠? 비중 줄이고, 쉬어가라. 해칭해야 된다. 이야기 강조한 사람 잘 없을걸요, 아마? 지금 파는 거 의미 없다. 개풀 뜯어먹는 소리입니다. 개풀 뜯어먹는 소리. 그말 한달두달 전에 팔았으면 최소 20%에서 30% 세이브 됐습니다. 틀렸나요? 무슨 의미가 없어. 말도 되다는 소리를 한다니까? 말도 되지도 않는 소리예요. 삼성전자가 그죠? 6만 원, 7만 원, 그죠? 6만 7만 원 하다가 지금 얼마 왔습니까? 왜 의미가 없어요? 지금 던지는 게 말도 아닌 소리죠. 그죠? 추세, 상승 추세일 때 해야 됩니다. 상승 추세일 때. 근데 지금 시장은 어떻습니까? 하락 추세입니다. 하락 추세. 완전한 하락 추세에서 반등 시도 넣다가 저점 깨버렸습니다. 이거 빠지는 게더 지극히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3일 전에 지금이라도 결단 내려라. 못 던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답 없냐? 답이 없기는 왜 없습니까? 인버스가 대안이 될수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자, 추세가 하락해서 좀 멈추고 돌아서고, 그때 기관 외국인 수급이 들어온 게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주식으로 돈을 벌수 있지. 그렇지 않고는요, 지금 현재는 쉬던지, 아, 쉬고 싶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물려있는데. 그거 붙들고 있어가지고 될일 아니다니까요. 붙들고 있어가지고. 붙들고 있는다고 본전 안 옵니다. 안 오는 종목은요. 너무 꼭대기 산 사람은요. 자, 닥터케인 떳떳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과연, 그죠? 빠질 때마다 뭐 사라, 빠질 때마다 사라인 사람이 나중에 좋은 소리 듣는지, 닥터K가 목소리가 좀 거칠고 표현이 터프하고 하지만 닥터K처럼 빠질 때 던져야 된다고 거품 물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한 사람이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는지는 한 1, 2년 후에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 겁니다. 아, 그래도 걔 말이 맞았네. 그렇다고 1, 2년 동안 계속 1, 2년 후에도 계속 빠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꼭대기에 산 거를 물려가지고 1, 2년 후에 반등해봤자 본전 안올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차를 초창기에 끊고, 그죠? 훗날을 도모했다가 추세가 돌아서는 거 확인하고 그때 들어가면 본전 다시 찾을 가능성 상당히 있는데, 쉽게 손실 인정 못하는 상황이 많으니까, 아, 결국 쉽지는 않다는 거는 이해는 합니다만, 결단 내리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일단 1부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잠깐 쉬었다가 2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모든 알림 설정해 놓으시면요. 방송 시청하시기 용이합니다. 추천 영상 공부 한번 해 보십시오. 닥터케이였습니다.